윤석열 대통령 시대와 함께 전면 개방된 청와대에서 연일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한 개신교 광신도의 난동으로 봉변을 당한 미남불, 보물 경주 방영대자 석조 열애좌상도 대중들의 관심이 더욱 커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맞춰 전면 개방한 청와대. 개방 다음 날인 11일 한 개신교 광신도의 난동으로 불전함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조계종 문화부가 발빠르게 대처해 관리가 강화돼 안정을 찾았습니다. 비불교적인 행동, 비종교적인 행동들이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협조 요청도 해놓은 상태이고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에게도 다른 이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화창한 날씨와 맞물려 평일임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저는 지금 전면 개방된 청와대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관저를 둘러싸고 있는 뒤쪽 산에는 보물로 지정된 경주 방영대좌 석조 열애좌상이 있습니다. 이번에 황당한 사건을 겪어 더 유명해진 미남불로도 불리는 석조 열애좌상은 경주 석굴암 본존불의 양식을 그대로 따른 신라 불상으로 천년이 지났지만 약간의 풍화 외에는 거의 온전한 상태입니다. 일반인은 물론 청와대 직원들도 접근을 못했지만 이젠 누구나 불상을 친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뭔가 이렇게 가슴이 울컥하니 여기서는 아직도 아무 여기다가도 아무 누가 공양을 안 해드렸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와서 할 수 있으면 다음 기회에는 공양을 한번 올리고 싶은 그런 불자로서 진짜 눈물이 글썽하고 소름이 딱 돋네. 드넓은 청와대 부지가 온전히 국민들에게 개방되면서 가족, 친구, 연인, 학생단체의 나들이와 휴식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청와대를 찾은 시민들은 TV에서만 보던 청와대의 모습을 직접 관람하며 카메라 속에 설렘과 행복을 담았습니다. TV라든가 사진에만 보다가 직접 보니까 어쨌든 한국의 멋이 마음껏 풍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가슴 설레게 왔지만은 생각보다 더 큰 기쁨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족과 나들이 하기에 매우 좋고 또 생각보다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청와대의 전면 개방과 함께 북악산 한양도성의 청와대 구간도 개방됐습니다. 청와대 개방 홈페이지는 오는 21일까지는 인터넷을 통해 9일 전까지 사전 예약을 한 후 방문할 수 있으며 22일 이후부터 방문은 별도 공지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